지금 코로나나 IMF도 더 강력한 경제 위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일단은 코로나는 해결이 됐잖아요. 그쵸, 일단은 장사하는 분들이 일단은 전 80%는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80% 가까이는 지금 7, 80% 올라왔다고 하니 네. 코로나는 충격이 여러분들 이제는 어느 정도 갔다고 봐야 되겠죠. 시장에서. 그러면은 전쟁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네. 자,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보듯이 EU에서 지금 EU 국가들이 모여갖고 자 저거를 우크라이나를 밀어줘야 되냐 어? 저거를 러시아가 땅을 뺏은 걸 인정해야 되느냐 어? 지금 마무리 당기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땅을 안 뺏기고 지키려면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거나 비등비등 하려면 EU에서 도와주거나 미국에서 같이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여러분. 도와줘야죠. 도와줘야 되겠죠. 정치님이 자영업자들은 그렇죠? 코로나 때가 더 어려웠다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 본인 자기 장사하면서 알잖아. 코로나 때하고 지금하고 어때? 자, 그러면 네. 여러분들 지금 시기가 전쟁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길지 질지 모르는데 네. 여러분. 무기 지원도 돈이야. 그쵸. EU에서 계속 도와줄까? 아니죠. 장기전 가면은 여러분 도와줄 것 같다. 어? 도와줄 것 같다. 여러분 계속 도와준다 일본. 네. 응? 전쟁이 러시아가 이기든 우크라이나가 이길 때까지 계속 지원해줄 거다. 우크라이나가 이길 때까지 그쵸. EU에서. 전 2번. 샤크님이. 어? 샤크님도 2번이라고. 여러분들. 남이 나라야. 시크릿님이. 어. 절대. 이베린님이. 끝까지 전쟁하라고 안 밀어줘. 그쵸. 어? 자기 나라 세금 갖고서 다른 나라 도와준 건 한두 번이지 계속 도와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요. 어. 내 나라 먹고 살기도 지금 전부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든데. 코로나 이제 막 벗어나갖고 이제 꿈틀거리는데 거기다가 돈을 쏟아붓겠어? 우크라이나에다가? 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좋은 방법이 뭘까? 전쟁이 끝나게 해야죠. 그럼 전쟁이 끝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지원을 끊어. EU 국가들이, 자, 프랑스에서. 한국한처럼 될 수 있다라는데요. 프랑스에서. 네. 우르르쿵님이 휴전이죠. 우르르쿵님께서. 휴전 협상을 하게끔 EU에서 나설까, 안 나설까? 왜? 나서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 되느냐? 러시아도 EU 통해서 먹고 살잖아. 가스관, 기름, 정유 누구한테 팔아먹어 걔네들이 주 거래처가 어디야? EU야. 그러면 협상 발판을 누가 만들어줘? EU가 만들거나 미국에서 뒤에서 만들어주면은 협상이 네. 된다 안 한다? 대신에 협상은 뭐야? 러시아의 자존심을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우크라이나는 조금 양보하면서 국민들을 네. 어떻게든지 생명을 더 전쟁을 안에 끝나는 걸로 인해서 보호 차원에서 협상을 하게 만들지. EU에서 우크라이나 안 도와주면 어떻게 돼? 끝나는 거야 그 전쟁은. 러시아에서 다 먹어. 그렇죠. 그죠? 그렇다고 EU에서 계속 돈을 밀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넣어줄 수 있어? 거기 복구 사업까지 있는데 전쟁 끝나면 복구까지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현재. 그렇죠.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전쟁 무기만 문제가 아니라고 걔네들 자 우크라이나에서 그 다음 뭐 도와달라고 그래? 복구사업 도와달라고 지금 미리 손 벌리잖아. 자 여러분들 네. 미국에서 왜 철수를 했을까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출이 많으니까 이익되는 게 없으니까 빠져나온 거야. 베트남 전쟁 왜 포기했을까? 왜 손 들고 나왔을까? 어? 이익되는 게 없으니까 나온 거야, 간단해. 물질적인 전쟁이라는 건 물질적인 이익이 안 되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 남의 나라를 도와주는 것도 이길 가능성이 정말 그 도와줘서 그거를 내가 도와준 만큼의 이득이 나한테 왔을 때나 도와주는 거지 이득 없이 그냥 계속 도와줄까? 단기간은 도와줄지 몰라도 중장기는 절대 안 도와줘. 우리나라 왜 휴전했을까? 왜 산발성 거졌을까? 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를 잘 봐봐. 왜 38선을 거졌어?
행복이 땅땅 던지면 끝났어. 어? 그쵸. 여러분들. 왜 걷을까? 돈이야. 돈 때문이란 말이야. 응? 강대국에 돈들이 아까워서 실현시킨 거야. 통일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왜 우리 역사를 생각하라고, 왜, 어? 지금 당장 뉴스만 보고 여러분들, 어? 동학개미 이끌던 존니, 이런 애들 믿고서 여러분들 주식했잖아. 왜 과거를 잊어버리냐고. 왜 역사를 잊어버리고. 그쵸. 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들어 올릴 때는, 당연히 이제 바닥을 여기서 전저점을 안 깬다는 거는 여러분도 기정사실이야. 그지? 네. 여기까지 안 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안 내려오는 건 우리 이제 알 수 있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오는 건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지만, 네. 중요한 건 이제 올리는 높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쵸. 올리는 높이는, 경제 모멘텀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전고점을 뚫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 세계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져야 될, 이유가 뭔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뭐가 있으려면은, 뭐가 있을까요? 중국하고 무역 분쟁, 미국하고 관계도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 전쟁도 끝나야 되고,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중국하고 대만 부분도 좀 해결이 좀 잠잠해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깔아앉고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유가도 6% 빠지고 지금 철강 이런 거 다 빠지고 있잖아요. 안 빠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식품은 여러분 공급을 창고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해서 50% 이상 생산을 못하는 건 기정사실이야. 올해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영향은 올해 받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래서 곡물에 대한 것만 인플레이션이 내려오지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내려와. 지하자원은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모멘텀이 있다 없다? 있다. 어디까지? 그래도 최소한 여기까지 3300까지는 못 가도 3300까지는 갈 수 있는 모멘텀은 단기간에 갈 수 있는 모멘텀 충분히 있다는 거야. 와 그렇게 여러분들 네. 자, 뉴스에도 보듯이, 여러분,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철수해서 한 것처럼 보여요? 자, 마트에 물건이 넘쳐, 물건 사재기 없죠, 러시아? 자, 뉴스 한번 보세요. 네. 자, 뉴스에서, 자, 햄버거, 맥도날드가 철수해갖고, 러시아 브랜드로, 제품이 나오는데, 맥도날드하고 맛이 똑같다고 얘기하잖아. 그건 못 가, 여러분들. 자, 미국 애들이 미국 애들이, 기업들이 철수를 했는데, 그 제품은 나와, 이름만 바꿔서, 러시아에. 그럼 못 가. 어? 오늘은 그 사업은 계속 진행했는데, 그 이름만 바꾼 거야, 간단하게. 말하자면, 러시아 기업 사장 대표를, 러시아 사람 대표를 바지로 앉혀놓은 거야. 이름이 바뀌면 맛도 틀려져야지 어떻게 맛이 똑같아. 그쵸. 어? 여러분들 그리고 그 제품이 어떻게 계속 나와 똑같은 제품이 이름만 바뀌어갖고 그럼 뭐야 짜고치는 고스톱이지 미국 애들이 러시아를 안 빠져나갔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아니면은 러시아 애들한테 모든 기밀을 미국 애들이 상품에 생산하는 라인에 모든 기밀을 주면서 M&A로 팔고 갔다든지 어? 그러면 이름만 바꿔서 나올 수 있겠지. 근데 그냥 갑자기 철수인데 어떻게 그게 돼 가능해. 그러면 벌써 뭐예요? 쇼는 벌써 다 끝났다는 얘기야. 여러분은 뉴스를 다르게 보란 말이야. 그냥 보이는 대로만 다 듣지 말고 아 왜 제네들 맛이 이 브랜드가 바꾼데 맛이 똑같아 왜 그러지? 여러분들이 내가 가게를 철수하는데 그 거기 점원한테 모든 노하우 다 주고 가요? 내가 다시 돌아와서 장사할 수도 있는데? 응? 절대 아니라고 오너는
근데 모든 러시아에 있는 제품이 미국 제품이나 외국 제품인 철산 애들이 다 주고 갔잖아. 근데 그 제품이 나오잖아. 똑같이 이름만 바꿔서 러시아 제품으로 해서. 그 말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그렇네요.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생각하고 철수했다는 생각만 하고 어? 제품이 그럼 제품도 철수를 해야지. 그런 생각까지 못 해봤는데. 자, 제 말에 일리 있습니까?